How are you? 유지입니다.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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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 Welcome to 유지의 wow wow.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유지입니다. 아, 오늘도 평화로운 휴지타운에 놀러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지난 시간에 제가 휴댕이와 휴냥이만을 위한 짜잔 러브하우스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그런 의견들을 좀 많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여기 바로 밑에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 샤워기 회로가 있단 말이에요. 이 잔디를 설치하는 바람에 이게 이제 회로가 고장이 났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안 막혀가지고 제가 이렇게 예 인테리어로 살짝 덮어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샤워기가 고장이 나서 작동이 안 된다고 하시는데 응 아니야 작동돼. 노우. 진짜 안 되네. 죄송합니다. 뭐야? 아이고 진짜 회로가 망가졌구나.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파보자. 아 이게 발사기를 덮지만 않으면 발동이 되네요. 그냥요 여기를 싹 다락문으로 덮읍시다. 네 이렇게 갈게요. 그게 나을 것 같아. 뭐 그냥 비밀의 공간쯤으로 합시다. 자 근데 여러분들 요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 드디어 예스! 드디어 삼지창을 획득을 했습니다. 이거 제가 집에서 생각 없이 파밍을 하다가 삼지창 들고 있는 그 드라운드가 있길래 한번 톡 쳐서 잡아봤는데 그렇게 안 나오던 삼지창이 한 방에 떠버렸습니다. 두둥. 이거 뭐 거의 약간 제우스 느낌이거든요? 그래 그래 이제 요정도는 달아줘야 예, 영웅포세 참 걸맞죠? 어 이게 삼지창이 길을 모아서 퐁 하고 날리더라고요. 사거리가 길지는 않네. 야 그리고 이게 한번 던지면 이렇게 주우러 가야 돼요. 오! 한방 컷. 진짜 그래도 그렇게 갖고 싶었던 삼지창 드디어 획득을 했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것들을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 전에 말이죠. 제가 지난번에 데려온 노예 1호, 2호 얘네들 지금 아직까지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거든요. 이게 침대랑 빵을 주면은 교배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우리 주민들의 개체수 한번 늘려보겠습니다. 원래는 지하실하고 연결할 계획이었는데 우선은 좀 임시적으로 여기에다가 다락문 하나 만들어가지고 왔다갔다 합시다. 설마 올라오진 않겠지? 참나무 다락문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사다리로 입구로 올라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게 세팅합시다. 아이 그래도 너무 마룻바닥에서 재우는 건 조금 그렇긴 하니까 그래도 약간 예, 집 느낌이라도 살짝 나게 해줍시다. 굴리더라도 쉴 때는 푹 쉬게 해줘야 돼요. 여기 나무바닥 한 반 정도는 최소한 예 집 느낌 나게 살짝 꾸며줍시다. 됐어 일단은 요정도. 여기에다가 이제 침대를 설치를 해주고요. 2호 이렇게 한 칸 띄워줘야 되나?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얘네들이 빵에 그렇게 환장을 한대요. 야 빵 먹어봐. 안 먹냐? 잠깐만 이게 문이 있어야 집으로 인식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은 집으로 인식을 하려나? 지들이 막 문 열고 다니면서 하네. 그 다음에 이게 빵을 직접 주는 게 아니라 떨궈두면은 알아서 먹는다는 것 같은데요? 한번 떨궈볼까? 한번 떨궈놓고 반응을 볼게요. 오 먹는다! 오! 야 먹었어! 야 이것도 먹어봐. 오? 잠깐만 이러면 이제 번식에 성공하나요? 혹시 이거 내가 여기 있어서 안 되는 건가? 자 지켜보자. 야 이거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뭔가 실험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러네요. 설마 노예 1호와 노예 2호가 눈 맞습니까? 설마 잠깐만요. 번식 의지라는 걸 갖게 해야 된대요. 그게 보니까 빵이 꽤 많이 필요한가 봐요. 빵이 3개 이상씩은 들고 있어야 된대. 몰라 일단 좀 많이 만들어보자. 9개? 9개 정도면 되려나? 자 얘들아 빵이 왔어요. 열심히 일해야 되니까 아 사양하지 말고 맛있는 빵이야. 내가 직접 손으로 구운. 오, 야, 번식은 진짜 갖는다. 잠깐만. 올라가자. 봐보자. 오마. 야, 노예 1호랑 2호랑 눈 맞았습니다. 드디어. 잠깐만, 이거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바로 애기 주민 튀어나오는 겁니까? 이거 잠을 한번 자고 와볼까요? 자, 과연 애기 주민 탄생스. 뭐야? 야, 마. 애기 어디 갔어? 에?
뭐야 먹튀한겨? 아니 에반데 진짜? 아니 이게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왜 계속 실패가 나죠 여러분들? 이거 확실히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눈이 뿅뿅뿅 맞는데 과연 애기 나옵니까? 애기 등장 가나요? 와 대박! 침대가 모자라서 그랬었네. 아 이게 침대 한 개씩 무조건 배정이 되어 있어야 되구나. 야 그러니까 안 됐지. 왜 안 되나 했네. 어찌됐든 귀요미 애기 주민 등장했습니다. 이야 고놈고놈 이거 자라서 또 튼튼하게 되게 생겼네. 자 이 애기 좀 이제 자라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거든요. 뭐부터 해봐야 되나? 제일 급한 게 수선이란 게 필요해요. 그 수선이 사서인가 걔한테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사서 직업을 갖게 해야 되겠어. 자 독서대로 한번 직업을 만들어 볼까요? 독서대를 설치를 하면은 얘가 사서가 되는 건가? 일단 야 한 명만 나와봐. 어 됐다. 아 이렇게 한 명씩 변하네. 사서로 설치를 하면은 오! 자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에메랄드를 먹여서 업그레이드 시키면은 수선이 발려있는 그 책을 준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은 독서대보다는 주민들 개체수 늘리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오케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충 감이 왔으니까 야 내려와. 어디 일을 해야지 탈출을 하려고 그래. 어? 아 이거 출구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놔서 안되겠네. 침대를 좀 많이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되면. 자 침대를 좀 잔뜩 설치합시다. 이게 간격은 상관이 없나? 일단은 깔아봅시다. 여러 개 만들어줄게요. 아 든든합니다. 좋아 조지공장 예 가동 준비 완료예요. 자 주민 같은 경우에는 요정도로 우선은 세팅을 해놓고 혹시 뭐 부족한 점 있으면은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오늘의 메인 컨텐츠 삼지창 인첸트부터 간단하게 해봅시다. 자 일단 청금석 올려놓고 자 과연 뭐가 뜰까요? 3, 2, 1 좋은 것 따라 찻! 충절 3짜리? 잠깐만 이거 충절 3짜리 일단 대박이 뜬 것 같긴 한데요 이거 인첸트 안 할 겁니다. 왜냐면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보여드릴게요. 휴댕이 방에 올라가 보시면 웬 상자가 있죠? 오픈. 자 마법책 집전과 그리고 저번에 정글 사원에서 획득한 급류 3짜리 관통 4짜리 마법책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드디어 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이 충절 같은 경우에는 삼창을 던지고 나서 자동으로 돌아오는 기능을 갖고 있는 건데 문제는 이 급류와 중복이 안 됩니다. 저 충절을 사용을 하려면 삼지창이 하나 더 필요해요. 이 삼지창에다가 급류를 한번 부여를 해볼까요? 어이? 뭐야 관통은 적용이 안 되는구나. 나 관통도 적용되는 줄 알았더만 아니네. 자 그러면은 급류 삼짜리 일단 먹고요 여기에 집전을 달 수가 있습니까? Nope. 역시나 한번 인첸트 마법 부여를 했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되네요. 이러면은 삽지창이 몇 개 더 필요하겠어요? 네. 자 그렇다면은 이 급류의 사기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자 대박인 거 보여드릴까요? 이 급류가 달리는 삽지창을 사용하게 되면 우와! 뭐야? 아니 이거 왜 이렇게 화려해? 에? 여기서 이렇게 쓰면 샤! 제가 돌고래가 되는 마법을 볼 수가 있네요. 거의 뭐 물에서 이동 수단 같은 느낌이거든요. 이게 일로 와봐 얘들. 샤! 샤! 아니 이거 근데 뭐야? 내구는 순삭 나는 거 보소? 자 비가 오고요. 잘 보세요. 급류 삼지창의 사기성. 이곳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하늘을 나는 삼지창! 와! 우! 와우! 봤어요 방금? 이게 수선이 달려 있으면은 대박일 것 같은데? 날아갑니다. 3, 2, 1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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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야야야야야! 오 마이 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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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 아우! 오! 오! 무빙? 무빙? 오! 와, 금융 이거 이제 쓰기가 어렵다. 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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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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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니 좀비 상태 왜 저래 저거? 처음 보는 좀비인데요? 어? 주민 좀비인가 설마? 잠깐만 이거 내가 알기로 좀비 주민은 치료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떠나야겠다 얘. 자 이 자식은 이제 제 겁니다. 제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어요. 얘가 햇빛에 닿으면 안 되니까 하하하 봉인 성공. 오 그리고 애기 주민 다 자랐습니다. 여기서 이제 먹이로 좀 더 주면 될 것 같은데? 야 기상 아침이 밝았다. 너의 사모가 다 자란 것을 축하하며 여러분들께 일용할 양식을 배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먹어. 자 과연 노예 사오 주니어 노예 사오 와 이야 노예 사오의 탄탱. 일로 와봐 얼굴 좀 보자. 자 이렇게 이제 하나씩 불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네요. 자 오늘 요렇게 해서 마인크래프트 또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오늘은 주민을 좀 번식을 시켜봤고 그리고 네 하늘을 날 수 있는 금류 삼지창 한번 보여드려서 봤습니다. 원래 집전을 통해서 좀 번개 쓰는 모습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삼지창이 또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아 좀 아쉽게 됐네요. 어찌됐든 오늘 영상 보시고 생각나시는 꿀팁들 예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자의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또 마인크래프트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휴바